제2호점에 신메뉴가 나오기 전 S호텔이 자랑하는 최고의 중식이 먼저 선을 보였는데요. 어디에요? 웬일이에요? 이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또 우리 TF팀. 자, 한번 드셔보시죠. 이 드시는 폼이 좀 달라요. 사모님이.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맛이 어때요? 괜찮아. 우선 국물 맛이 어떠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선생님? 맛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왜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는 표현은 좀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제가 모자라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만큼 그렇게 한 그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맛있다고 말하는 건 좀 실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좀 어떤 그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다 배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아주 특제로 만들어진 비법의 핵심 요리가 저희는 모릅니다. 이 세 분만 알고 있어요. 从济州岛去西周去归浦又西归浦到济州岛哎呀累死啦 아니 뭐 비교하러 오는데 뭐라고 지금 중얼거리는 거야 중국말로? 아니 제주시에서 서귀포 갔다가 또 서귀포에서 제주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잔열통대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렇게 뜰 줄 몰랐어요 저는. 다 이유가 있지. 우리가 또 이제 그 중문 S호텔에서 지금 바로 넘어왔잖아요. 네. 하지만 거기서 맛본 음식 참 맛있었지만 그거를 그대로 또 여기에 도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박 셰프님? 예 그렇죠. 네. 호텔에 있는 비싼 식재료의 음식을 그렇지. 소상공인 식당에 도입하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한 게 있잖아요, 최 셰프님. 네. 그 현재 이 식당의 리뉴얼 과정을 위해 네. 고객의 외식 성향을 조사하고자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이 매장 주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중국 요리를 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문과 제주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설문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발품 많이 팔아봐야 돼. 이게 3번 인기가 좋네. 맞아요. 계속 이걸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테이크아웃을 보이자면 의사가 있다. 선배님 일로 와봐요. 굉장히 이 보면은 우리 그 지금 지점장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지점장님이 딱 보니까 월 3, 4회 정도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래도 중국 음식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거야. 그렇죠. 자주 드시는 거죠. 네네. 여기서 식사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거? 두 번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뭐 인상에 좀 남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랬나요? 솔직하게. 인상에 남았죠. 어떤 인상이요? 식당 밖에서 보면 네. 조금 유리가 지저분하더라고요. 아 시설 자체가. 네. 그래서 왠지 다음번에는 좀 꺼려지는 그런. 네. 만약에 깔끔하게 변신이 되고 맛도 우리 S호텔 최고의 셰프들이 네, 육성급 음식으로 올려놓으면 네. 많이 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 끝에 보니까 네. 이 연령대가 30대예요. 네. 30대에 지점 장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성공해서요. 중국 네. 음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공하나 중국 음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공의 비결이 중국 음식인 건가요? 그렇지. 바쁜 예. 가운데 그렇죠. 빨리빨리 식사를 해결하는 그렇죠. 거는 중국 음식이었다. 네. 중국 음식 덕분에 고속 승진. 예, 여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단순 식사 해결을 위해서 중국 음식을 그렇구나. 빨리 나오니까 좋아하거든요. 중국 음식 뭐니 뭐니 해도 네. 스피드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빨리 나오면서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음식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고속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장님 저는 맛만 있으면 맛집으로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지. 이렇게 주변 상권과 외식 성향을 분석해서 신메뉴에 녹여내야 진정한 맛집이 되는 거라고. 와, 신메뉴가 정말 기대돼요 대장님. 전대원 대장님! 선대원. 네. 뭐 필리핀에 태풍 피해 복구 현장 갔다 오더니 네. 좀 가벼워진 것 같다. 살이 그냥 쭉 빠졌어요. 어땠어? 잘 하고 왔어? 열심히 하고 복구 도와드리고 왔죠. 근데 제가 또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렇지. 군대가 쉬었어요. 야, 잘 보고 나왔다. 진짜 살이 쫙 빠져 보인다. 오늘 이제 신메뉴 공개 시간 아니야? 맞아요. 그 살 빠진 거 있잖아. 네, 네. 그거 한 몇 킬로 더 쪄서 갈 거야.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사장님 내외는 어디 계세요? 벌써 오셨지. 벌써요? 내가 듣기로는 사장님 내외가 오늘 개봉되는 신메뉴에 대한 기대감으로 와,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대. 대신 이렇게 말할게요. 빨리 가봐요. 그러잖아, 너 그 살 쪽 빠져서 지금 몇 킬로야? 100일이야, 100일. 100일이야? 그게 빠진 거야? 그게 빠진 거야? 에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신메뉴 공개 시간. 지난 열흘 동안 S호텔이 개발한 신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S호텔 중식 노하우의 결정체, 그 궁극의 메뉴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야,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현대원. 네. 아니 잠깐만, 어젯밤 두 분 잘 못 주무셨나 봐. 얼굴이 푸석푸석하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고 지금 사모님은 지금 화장이 좀 많이 떴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오동원 사장님. 설레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지금 오느라고. 야, 아이고. 제가 그럼 긴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오동원 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가 더 설레셨어요? 더 설레셨어요? 아니면 이 신메뉴 지금 기다리는 게 더 설레셨어요? 지금 신메뉴가 더 많이 설렜습니다. 아! 이 얘기는 오동원 선생님은 짬뽕만도 못하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더도 정리하고 그러면 오늘의 신메뉴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신메뉴 들어오세요! 현대원, 네. 뭐든지 말이야 그림이 좋아야 되는데 앞에 그림도 좋고 뒤에 그림도 좋고, 어우, 우리가 언제 S호텔 최고의 서비스 마스터와 셰프님들을 이렇게 병풍으로 삼고 이렇게 맛을 보겠어. 굉장히 든든하시죠?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거두절미하고 음식이 식기 전에 오늘의 신메뉴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어우, 진짜 식은땀 나네요. 하나 둘 셋 하면 주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메뉴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짜잔! 가위바위보, 이기사리 보자, 맛보기. 자,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오요, 오. 그렇습니다. 자, 부러워. 일단은 여기다. 자, 먹다. 오. 영광입니다. 와, 소리 들리네. 껍질 안 딱딱해요? 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 진짜.
말을 못해 와. 난 이 말을 떠올래.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깐풍은 약간 새콤, 달콤, 매콤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달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담백이 달콤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저걸 깐풍 황게를 먹으면서 느꼈고 저걸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황게는 제주 근방에서 자라는 황게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황게를 사용 안 하는 때는 꽃게 같은 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꽃게는 껍질이 단단한 반면에 황게는 튀기면 튀길수록 바삭한 면과 입감에 씹는 그 맛이 아마 좋아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아니 짬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짬뽕이 튀김도 그렇고 아니 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어때요? 면 안 떠봤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많아서? 국물이 하나, 둘, 셋. 국물이 정말 담백하고요. 아, 네. 끝내줘야 안 돼요? 담백하고. 담백하고 너무 매콤하고 너무 시원한 거. 아. 아니, 근데 저도 면 종류를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맛보시는데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대장의 권한으로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만 대장 찾고 있어요, 지금 맨날. 아니, 억울하면 대장 하는 거 아니야. 새우 올려놓은 거. 아니, 이게 뭐 시식이지만 많이 뜨고 싶네. 저는 새우 육구면과 함께 면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픈 시간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이 맛을 느끼려고 그래요. 와, 근데 어떡하지? 국물도 있나요? 국물 진짜 없어요? 아, 너무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 와, 아니 진짜 와, 아, 근데 면에 이 튀김과 어때?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저 아니 저는 짬뽕을 먹기 전에 항상 그 향을 맡아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국물에서 향이 우러나오는 걸 으뜸으로 치는데요.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향이 나왔고 비주얼도 좋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주위에 어느 집을 가도 짬뽕이라는 메뉴를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예전에 튀김 가게 비슷하게 튀김에 한 3년 동안 튀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짬뽕에 한번 튀김을 올려보면 어떠나 해서 이제 튀김을 이제 한번 올려서 좀 다른 집과 차별성을 가져왔고 그리고 짬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선한 해산물도 있지만 육수 맛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만의 그 육수를 좀 다른 집과는 좀 다르게 저희만의 조리 기술을 이용해서 육수를 좀 진하고 깔끔하게 색다르게 뽑아서 어느 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짬뽕을 선보였습니다. 사장님, 아,
제가 여태까지 촬영 시작하면서 본 가장 기분 좋은 표정입니다. 네, 진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네요. 저희가 혹시 주방에서 비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비법을 찾으러 이동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메뉴 비법을 찾으러 이동! 사실은! 야! 야, 아니. 저... 예, 더 대박. 아니, 대박. 제가 짬뽕 국물을 그냥 바닥까지 다 긁어 먹었는데 닭이 저 닭 없었는데요? 아, 닭고기는 네. 육수의 맛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 그 얼큰하고 깔끔한 맛을 닭고기로 이제 육수를 뽑아서 이제 좀 진한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닭은 어디로 가요? 요분이 찍게. 우리 70분님네 강아지가 그 나머지 그 단물 딱 빠진 그 고기를 먹거든요. 네, 잘 먹더라고요. 어. 그런 거 우리 현대어도 잘 먹으니까 네. 네, 나중에 좀 주세요. 좀 나눠줘요. 아니 근데 닭도 닭이지만 나는 딱 일단 비주얼적으로 갑으로 딱 들어온 게 이 네. 뽑게. 야. 이거 지금 딱 보니까 딱 관상 보니까 요거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 왔네요. 출신지가 노르웨이? 딱 모르니? 이 우리나라 3대 개가 꽃게, 황게,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가장 1등이 이 황게입니다. 이 황게는 제주산 황게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주산입니다. 이 금게라고도 불리는 이 황게로 이제 그 깔끔한 맛에 이제 포인트를 줘서 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아까 그 비주얼을 봤다시피 최 셰프가 그 튀김을 또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볶아징을 줘서 멋있게 만들 겁니다. 아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게 지금 조리가 되는지 한번 그 비법을 좀 공개해 주시도록 하죠. 자 오늘 마법의 튀김 짬뽕 비법 공개. 기름이 어떻게 지금 다 온도가 맞았나요?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파를 던져가지고. 네, 아, 양파를 던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양파가 넣었을 때 바로 끓어오르면 한 180 정도 온도에. 아니, 이게 양파 갖다가 이렇게 온도 정확, 이거 재는 법 어디서 배우셨어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취사병 생활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네. 트로보테이 셰프가 군대에서 배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시장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냥 물에 계란을 풀어놓은 물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색깔을 내려고 살짝 치자물을. 치자물을? 예, 치자를 물에 담가가지고 약간 노란색에. 이건 이제 밀가루 그냥 박력분입니다. 네. 예. 박력분. 얼음을 살짝 넣어놓고 하면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게 많이 튀겼을 시 더 바삭하면 유지가 오래 됩니다. 휘어지지 말라고 살짝 잡아주시면 더 바삭하게 휘어지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삭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와! 활용 점점 나오고 있어요! 와! 꽃이 피고 있어! 봄인가 봐요! 와! 꽃 폈다! 네. 오! 자 이제 바삭바삭 튀김 완성이 됐고 네. 이제 박 셰프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짬뽕이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주세요. 고추를 이제 적당하게 해서 고추 기름을 약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약간 약한 불에서 살살 고추를 볶아주고 그리고 이제 좀더 준비해놓은 이제 야채를 넣어줍니다. 야채를 넣어주시면 야채가 타기 때문에 향을 주기 위해서 네. 정종을 약간 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종을 넣고 나서 가장 포인트는 고춧가루를 사장님 이제 오렌지색이 되도록 볶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색? 그렇죠, 그렇죠. 아, 저기 저기 나갑니다. 나갑니다. 세국자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정량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념은 저희가 1인분에 이제
저기 뭐냐 후추와 네. 저기 뭐냐 소금. 네. 외식 업체 쪽에서는 조미료를 좀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으로 이제 조미료 대신 소금으로 이제 감칠맛을 주는데 그 포인트는 이제 사장님하고 저희가 연구해서 좀 그라움의 적정 비율을 잡고 있습니다. 해물은 준비한 해물을 이제 넣어줍니다. 해물을 좀 마지막 부분에 넣는군요. 그러니까 야채와 해물을 같이 볶았을 때의 맛과 야채와 해물을 따로 볶았을 때의 맛 그리고 해물을 먼저 볶았을 때의 맛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예. 야채를 먼저 볶아주고 해물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끓여주는 걸로 이런 맛을 준비하네요. 홍합! 예, 홍합.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주얼이듯이 네. 지금 색깔이 너무 칙칙하고 어두워서 네. 봄철 나물 대표적인 이제 원추리, 네. 원추리와 이제 비타민 등을 약간 넣어줘서 좀 풍성하면서도 봤을 때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 초록빛깔이 감도니까 굉장히 식감을 자극하는 다음 시간에는 신메뉴 깐풍 황게 모든 것을 공개!